자, 이제 알고전 기백 두 번째 타원에 대한 얘기를 좀 설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타원. 자, 타원의 뜻부터 일단 먼저 바로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위에 이제 페이지 보면 자, 타원의 뜻 읽어 주실게요. 자, 평면 위에 서로 다른 두 정점. 두 정점에서의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들의 집합. 얘를 우리가 바로 뭐라 하냐? 타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대.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뭐 과학 시간이나 이런 거 하다 보면은 그 있잖아 뭐야 뭐 케플러 뭐지? 그 케플러 법칙에 뭐 이런 거 하다 보면은 이렇게 막 과학 얘기하자는 건 아니고 타원은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타원의 모양이 원을 이렇게 짜부러뜨린 그 내용은 알겠는데 타원이 가지고 있는 재미난 성질 다시 한번 얘기할게. 어떤 성질 들고 있다? 자, 타원 위에 있는 어떠한 점을 잡든 간에 상관없이 초점까지의 떨어진 거리가 같은 점들을 모아놓은 걸 우리가 타원이라고 얘기한다. 그럼 니네가 일단 먼저 받아들이기 좀 힘들어, 사실은. 떨어진 거리가 같은 점들을 모아놓은 게 왜 타원이 되는지가 좀 받아들이기 힘든데, 사실 니네 여기에 선생님이 이제 뭘 숨겨놨어요, 사실은. 이 노란색 이 원들을 이제 숨겨놨는데, 보여주려고, 실제로. 자, 선생님이 지금부터 이제 점을 실제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아, 진짜로 이 떨어진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들이 타원이 될 수밖에 없구나. 아, 니네는 아무리 봐도 안 보여. 아, 진짜 자세히 보면 보이겠다. 노란색이기 때문에 무리하지 마. 아, 자세히 보면 살짝 보이지 않아? 어, 근데 보려고 하지 마. 얘들아, 보지 말고. 보지 마, 보지 마, 보지 마. 야광도 아닌데 그렇게 보면 보이니. 자, 보세요. 지금 현재 이 점과 이 점을 기준으로 선생님이 반지름의 길이가 1인 동시번들을 딱 그려놓은 거야. 미리.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 떨어진 거리가 지금 현재 1, 2, 3, 4, 5, 6만큼 이제 떨어져 있는데 선생님 지금부터 떨어진 이 적을 필요도 없는 거야. 이 니네 원이 없기 때문에 그냥 보는 거야. 자, 떨어진 거리의 합이 12가 되는 그런 점들을 지금부터 선생님 한번 찍어서 이제 보여주려고 한번 해보려고. 그러면 떨어진 거리 합이 10인데 그럼 떨어진 거리가 같다라고 하면 6만큼 떨어지겠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떨어진 거리가 1, 2, 3, 4, 5, 6이고 여기서 떨어진 거리도 1, 2, 3, 4, 5, 6인 자, 요 점이 일단 그 타원을 구성하는 하나의 점이 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얘 떨어진 거리 6이고 얘도 떨어진 거리 6이고 그러니까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쳐. 그럼 얘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5인데 얘로부터 떨어진 거리는 7인 요 점도 바로 타원을 구성하고 있는 점 중에 하나가 될걸?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면서 얘하고의 떨어진 거리는 하나 늘었는데 얘하고 떨어진 거리는 하나가 줄어들었죠. 그럼 얘하고 떨어진 거리 하나 줄면서 하는 요 점도 이쪽 떨어진 거리는 8, 얘 떨어진 거리는 4. 그러니까 떨어진 거리 합이 지금 현재 12가 되는 점들을 선생님 지금 현재 표시를 이제 하고 있는 중이야. 이제 말 안 하고 표시해 볼게. 자, 한 칸 더 멀어지고 얘는 한 칸 더 가까워지고 그럼 요 점이 있겠고 또 마찬가지로 그럼 대칭성을 띠고 있는 떨어진 거리가 하나 짧아지는 대신에 얘는 하나가 늘어나는 어떤 점? 요 점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 요 점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떨어진 거리가 되는 점이 여기도 대칭성에 요 점이 있을 거고 또 여기랑 대칭되는 요 점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 요 점도 있을 것이고 자 요런 점들을 모아놓고 보니까 아 이렇게 타원의 모양이 되게 된다는 걸 확인했으겠다. 이쪽은 뭐 사실 그 시간상 하진 않았는데 그래서 결국에 정해진 고정돼 있는 두 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같은 점들을 모아놓으면 이렇게 타원의 모양이 나오게 된다. 요건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고 갑시다. 알겠죠? 자, 이렇게 떨어진 거리가 일정한 점이구나. 그러면 이 타원도 구성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도형들에 대한 이름이 있어요. 이름. 그래서 이 이름을 지금부터 외우고 한번 가보도록 할 거야. 자, 타원에서 밑에인지 오른쪽 밑에죠. 여기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다 니네가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타원이라는 건 두 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같은, 거리의 합이 같은 점들을 모아놓은 거라 했는데 그 고정된 두 개의 점을 우리는 바로 뭐냐? 초점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타원은 그러니까 우리가 폼을 써는 직선 하나의 점 하나였잖아. 얘는 그냥 점만 두 개가 주어졌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 그래서 타원은 뭐 초점 두 개로 이렇게 결정이 돼 있고 자 꼭지점은 뭐냐면 타원을 구성하고 있는 여기는 가장 뭐 이렇게 뻘이 떨어져 있는 요런 점들 있지? 요런 점들을 타원에 또 마찬가지로 꼭지점이다 라고 이렇게 부르게 된대. 그래서 타원은 이렇게 네 개의 꼭지점으로 되어 있구나. 그래서 먼 꼭지점까지 연결한 이 선분을 축 중에 긴 축 이게 원이면 지름이라 했겠지. 근데 얘는 지금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이걸 지름이라 할 수 없으니까 긴 이 축을
장축이라고 하고 진축, 창축. 그리고 짧은 축, 얘를 뭐라고 부른다? 단축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타원에 대한 몇 가지 용어들도 니네가 기억해야 돼. 그래서 장축과 단축의 요 교점을 우린 타원의 중심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된다. 뭐 기본적인 용어니까. 아, 애들이 꼭지점이구나. 초점이 두 개 있구나. 요 장축, 단축 있고. 근데 뭐 더불어 기억해보자면 항상 타원의 장축 안에 초점이 이렇게 존재하게 된다는 거. 요거까지 기억해 두고 이제 넘어갈 건데. 그럼 폼을 써내서 했던 것처럼 또 마찬가지로 뭘 할 거냐면 얘를 좌표 평면에 옮겨놓고 식을 한번 구해보려고 해. 근데 이거는 참고로 식을 구하는 과정이 매우 복잡해.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숫자를 예로 들어서 어떤 규칙을 확인하는 게 좀 좋아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이제 타원의 식을 한번 지금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거기 지금 니네가 보면 알겠지만 상황은 두 가지인데, 자, 이렇게 계란이 누워있는 형태의 타원 모양이도 있고 타원이 위아래로 이렇게 서있는, 계란이 서있는 이런 형태의 타원도 있는데 각각의 형태별로 우리가 규칙을 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거야. 자, 여기 지금 보면은 타원의 식이, 여기 있는 이 타원의 식이나 밑에 있는 타원의 식이나 타원의 기본적인 식은 똑같은데,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A라는 미지수도 나와, 또 B라는 미지수 나와, 또 C라는 미지수 나오거든? 그럼 A, B, C의 일단 의미를 우리가 적어두고 할게. 물론 지금 내가 쓰는 표현은 수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약간 유치한 표현인데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자고. 적으세요. 자, A를 이제부터 뭐라고 하냐면 X축 방향으로 퍼진 양이라고 할게. X축 방향으로 퍼진 양, 퍼진 양. 자, B를 뭐라고 할 거냐? Y축 방향으로 퍼진 양. 자, C를 지금도 뭐할 거냐? 중심에서 초점까지의 거리. 자, 선생님도 사실 제가 유튜브에 올리다 보면은 우리 한번 타면 시커먼 딱 기억나지? 뭐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런 나름대로의 의미를 부여하고 이런 연거를 다른 수학 선생님들이 보면 쟤는 뭐야?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라는 그런 걸 얘기할까봐 사실 좀 걱정이 되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기 편하게 생각할 거야. 자, A라고 하는 미지수는요, 타원의 중심으로, 중심부터 X축 방향으로 퍼진 양을 얘기하게 될 거야. 자, B는 바로 뭐냐? 타원의 중심을 기준으로 Y축 방향으로 퍼진 양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모양의 타원의 모양이 나오려면 기본적으로 당연히 보다 A값이 B값보다 클 수밖에 없겠죠. 여기 지금 A가 C보다 크다라고 돼 있는데 위에다 적어 A는 B보다 또 클 때 이런 그림이 이게 그려지게 된다라는 것도 적어주십니다. 자,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그럼 장축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니까 당연히 장축의 길이는 2A가 될 것이고, 그럼 단축의 길이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단축의 길이가 되니까 당연히 단축의 길이가 BB가 된다는 건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여기서 니네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자, 우리 타원이라는 게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들을 모아놓은 거라 했는데 그 거리의 합은요 항상 장축의 길이와 일치하게 된다. 상당히 중요한 주제가 되게 됩니다. 왜 그런지 한번 눈으로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 식이 아니라 그냥 눈으로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 자, 뭔 소리냐? 타원 위에 있는 어떤 점을 잡아서 초점이랑 연결하든 얘랑 얘의 지리의 합은 항상 장축의 길이를 일정하다. 요거를 지금부터 보여주도록 할 거야. 혹시 잘 안 보이면 좀 이렇게 책상 옆으로 옮겨도 돼. 자, 봐봐. 야, 얘가 여기 있든 간에 그 거리 합이 항상 얼마로 일정한지 볼 텐데, 야, 근데 그 만약에 그 점이 예를 들어 뺑글뺑글 돌다가 그 점이 여기에 오게 된 거야. 그럼 니네가 지금 인지해야 된 게 바로 뭐냐면 타원은 떨어진 거리의 합이 일정하다 했으니까 보세요. 이 주황색 두 길이의 합이나 파란색 두 길이의 합이 같아야겠지. 왜냐면 이 점으로부터 왼쪽까지 떨어진 초점까지 거리는 이만큼이고 오른쪽 초점까지 떨어진 거리는 이만큼이니 이 길이하고 이 길이를 더하나 이 길이하고 이 길이를 더하나 그 길이는 같을 수밖에 없다. 근데 타원도 나름대로 대칭성을 띠기 때문에 그럼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으니, 자, 타원 위에 있는 어떤 점을 잡아서 초점하고 연결하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 합이 같은데, 근데 그 길이는 이 길이하고 이 길이 합도 같고 그러면 이 길이 대신에 이 길이를 계산해주면 결국에
장축의 길이로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아, 타원 위에 어떤 점을 잡아도 이게 나중에 또 타원의 정이고 이걸 가지고 또 푸는 문제가 또 메인인 거야, 나중에. 자, 타원 위에 어떠한 점을 잡든 상관없이 항상 뭐 타원의 초점까지 떨어진 거리는 장축의 길이로 일정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된다. 자, 그러면 벌써 하품 나왔어. 5분 됐는데. 누구야? 하품. 누구야? 방금 하품 막 했는데. 자, 볼게. 야, 봐봐. 얘랑 얘의 길이 합이 2a인데 만약에 그 점이 정확하게 여기 떨어져 있다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인 a겠다? 그지 않을까? a지 않을까? 왜냐면 얘랑 얘랑 합해가지고 2a가 돼야 되는데 얘랑 얘랑 길이가 같으니 이 길이는 a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이 길이는 뭡니까? c죠? 이 길이는 뭡니까? b죠?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a제곱이 b제곱 더하기 c제곱이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 타원은 결국에 다 배우고 나면 A, B, C를 구하는 문제가 돼. 다시 한번 얘기할게. 타원의 중심으로부터 X축 방향으로 퍼진 양, 그리고 Y축 방향으로 퍼진 양, 그리고 초점까지 떨어진 거리인 A, B, C를 구하는 게 목적인데 A, B, C를 구하는 게 목적인데 그 A와 B와 C를 구할 수 있는 난 얘를 뭐라 부른다? 나만 관계식이라고 부르게 된다. A, B, C에 관한 관계식이라고 나는 얘를 부르도록 할게. 그래서 만약에 A하고 B하고 C에 대한 두 가지 정보 주어지잖아? 그럼 이거 가지고 나머지 변수 계산하면 돼. A하고 B가 주어지면 C도 구하고 AC 주어지면 B 구하고 BC 주어지면 A 구하는 이 관계식이 상당히 중요하게 되게 된다. 자, 이게 바로 타원에서 니네가 알고 있어야 되는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된다. 이따 뭐 문제 푸는 요령은 좀 이따 하더라도 지금은 일단 이런 게 중요한 거다. 자, 근데 선생님 이번엔 초점이 이렇게 좌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초점이 위아래로 있는 타원에 대한 그 밑에 있는 그림도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 보세요.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도 변함이 없는 게 있어. 자, 너는 거리의 합이 2b지. 그래서 장축의 길이도 2b가 되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타원 위에 있는 2b의 한 점으로부터 초점까지 떨어진 이 거리합, 얘랑 얘랑 더한 거리합은 언제나 장축의 길이를 일정한데 근데 이번엔 장축의 길이가 2b니까 거리합은 얼마로 일정하다? 2b로 일정하다. 중요한 얘기 되고 자, 여기 지금 보면은 b하고 c 중에 b가 크다고 되어 있거든? 근데 여기 적으세요. b는요 a보다도 클 수밖에 없어요. b는 a보다 클 수밖에 없다. 자,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방금 했던 그 과정을 할 텐데 그럼 얘랑 얘랑 떨어진 거리 얼마입니까? 2b죠, 2b? 근데 그 점이 만약에 여기에 있지 않고 정확하게 x축 위에 있으면 그럼 이 길이가 b가 되거든. 왜냐면 얘랑 얘랑 합해서 2b인데 반띵 되니까 이 길이가 b. 그러면 요 길이가 c, 이 길이가 a. 그래서 이번엔 b가 요 위에서는 a가 빗변의 길이었는데 이제는 뭐가? b가 빗변의 길이가 되는 이런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하게 된다. 비교해볼게. 비교해볼게. 위에 거야. A가 크잖아. A가 크잖아. A가 커서 이렇게 되잖아. 그럼 A가 빗변이 되는 거야. A가 빗변. A하고 B 중에 A하고 B 중에 A가 크잖아. 그럼 A가 빗변이 되는 거고. A하고 B 중에 B가 크잖아. 그럼 빗변이 되는 거야. B가. 자, 큰 놈이 항상 빗변의 길이가 된다고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래서 A하고 B하고 C에 대한 관계. 자, X축 방향 퍼진 양, Y축 퍼진 양. 그 다음에 초점, 중심부터 초점까지 떨어진 거리를 C라고 한다면 A, B, C 사이인 이런 관계가 성립하게 된대. 근데 이거는 내가 지금 보여준 건 아니라고. 그냥 그림으로 그냥 그렇게 된다라는 걸 보여줬을 뿐이지.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타원의 정의를 진짜로 좀 더러운데 계산이 빡세게 정리할 거야. 그냥 또 풀다 보면 한 두세 명 좋을 건데 어쩔 수가 없어요. 한번 하긴 해야 돼. 자, 그래서 오른쪽에 나와 있는 타원의 정의의 문제를 해결하고 아까 우리 포물선에 했던 것처럼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확인할 것, 그게 핵심이야. 근데 일단은 지금 타원이 뭔지만 한번 보도록 할게. 자, 오른쪽에 타원의 정의 문제가 있는데 두 문제의 난이도는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지금부터 1번 문제만 해결해 보고 자, 봐. 1번 문제만 해결해 보고 그 관계식이라는 것이 실제로 성립하는 걸 보여주기만 할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할게. 1번 문제만
풀어보도록 할 거야. 갑니다. 자, 그림 그려서 일단 먼저 해볼게. 근데 우리 포물선에서 했지만 처음에 한 번만 이렇게 하는 거지 원칙을 배우고 원리를 배우고 나면 지금 하는 이 작업은 우리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보는 거야, 한 번만. 갈게. X축이 있어. 그리고 Y축이 있어.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점이 있냐면 포커스 4,0이라는 점이 있고 또 다른 초점인 F-4,0이 있는 상황에서 외부에 있는 어떤 점 P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내가 지금부터 확인할 건 얘하고 얘하고의 떨어진 거리 합이 10이 되는 점들의 자취를 지금부터 한번 구해보도록 할 거야. 일반적인 문자로 놓고 하면 딱 증명이 되는데 그럼 너무 빡세고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일단은 숫자로 예를 들어주는 거니까 처음이니까 이 정도로 해도 충분해. 선생님, 임의의 점이니까 X,Y를 한 다음에 점과 점 사이 거리를 계산할 텐데 이 과정이 좀 길어요. 이거는 아 적으라고 하기 좀 그래. 그냥 봐봐. 쭉 보여줄게. 얘하고 얘 떨어진 거리 이렇게 된다. 루트 X 더하기 4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에다가 자 루트 그럼 얘하고 얘하고 떨어진 거리는 X 빼기 4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인데 그 거리 합이 10이라 했으니까 이거는 10이다라고 하고 얘를 지금부터 전개를 할 거야. 근데 먼저 봐. 이거 지금 제곱하면 망해. 큰일 나. 얘랑 얘랑 곱한 거 하면 막 이상한 식 나오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먼저 얘를 이쪽으로 넘기고 그 다음 제곱해. 근데 계산을 내가 일일이 설명할 수 없으니까 잘 들어봐. 얘를 이쪽으로 넘기고 제곱하잖아? 그럼 오른쪽에 루트가 있는 놈이랑 루트가 없는 놈이 생기기 때문에 제곱하면 얘랑 얘랑 곱한 거의 두 배인 루트가 다시 한번 나오게 돼. 그럼 루트만 남겨두고 딱 저쪽으로 넘겨. 그 다음에 또 제곱을 해야 돼. 그러니까 두 번 제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계산 과정이 많이 복잡하다. 한 번만 보는 거야? 빨리 마무리할게. 이거 넘기고 제곱하잖아. 그럼 이거의 제곱인 누가 생기냐? X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16 더하기 Y제곱이 생기게 돼. 근데 얘를 넘긴 다음에 제곱하잖아. 그럼 이 친구의 제곱도 생기니까 X제곱 마이너스 8X에 더하기 16에 더하기 Y제곱 생기고 그 다음 뒤에 거의 제곱은 100도 생기거든? 근데 이거 넘기면 빽이지. 그럼 얘랑 얘랑 곱한 거에 두 배 하니까 마이너스 20배 루트. 자, X 빼기 4의 제곱에 더하기 Y 제곱이 얘를 이쪽으로 넘긴 다음에 양변 제곱해 준 거야. 한 번만 오는 거야, 한 번만. X 제곱, X 제곱 사라지고 Y 제곱, Y 제곱 사라지고 16, 16 사라지고 나머지 몽땅 넘겨. 얘랑 얘랑을 저쪽으로 넘겨. 그럼 뭐가 되냐? 16X에 넘겨. 마이너스 100이 자, 마이너스 20에 루트 이런 식이 되고 그 양변을 4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면 4로 나누면 4x 마이너스 25가 4로 나누면 마이너스 5 루트 자, x 빼기 4의 제곱에 더하기 y 제곱이 된다. 아, 정말 하기 싫어. 양면 제곱합니다. 앞에 거의 제곱인 16x 제곱에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100인데 2배 하니까 마이너스 200x 정말 잘 봐, 실수하는지. 그 다음에 25의 제곱 얼마냐? 그냥 일단 25의 제곱이라고 적어줄게. 그럼 오른쪽 제곱하면 뭐가 되느냐? 25배 x제곱 마이너스 8x에 더하기 16에 플러스 y제곱이 양변 이제 x제곱을 전개한 거고 그러면 25x제곱에서 16x제곱을 빼니 9x제곱이 남고요. 자,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200x인데 여기도 마이너스 200x가 있으니 마이너스 200x끼리 사라지게 되더라. 그럼 숫자는 뭐가 남냐? 얘랑 얘랑 곱한 25y제곱이 남고요. 숫자 갑니다, 숫자. 25의 제곱이 있었는데 25와 16의 곱을 빼니 자 25와 16의 곱을 빼니 25로 묶어주면 25 빼기 16이 남고 결과적으로 25 빼기 9라는 숫자가 왼쪽에 상수항으로 이렇게 남게 되게 된다. 그래서 양변을 9와 25의 곱으로 나누게 되면 결론 아 고생했어 나한테 한 얘기야. 자 25와 9의 곱으로 양변을 나누게 되면 어떻게 해? 아 25분의 x제곱 더하기 양변 25와 9의 곱으로 나누면 이 밑에는 9분의 y제곱은 1이라고 하는 자 얘를 우리가 바로 타원의 표준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된다. 그럼 아까 모양이랑 좀 비교해볼까요? 식볼게. 타원의 특징을 확인하기 위해선 반드시 오른쪽에 숫자가 1이 돼줘야 돼. 반드시 오른쪽에 1이 돼야 돼. 자 이제 문제로 다시 돌아와서 볼게. 야 이거 x절 편 얼마니? 중요한 얘기다 다. y 대신에 0을 집어넣어.
엑셀편을 구해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 5하고 마이너스 5를 철편으로 하는 이런 어떤 도형이 되겠구나. 그 다음 마찬가지로 x 대신 0을 집어넣어. 그럼 y제곱이 9가 되니까 y값은 풀만 3이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은 4보다 약간 작은 3하고 마이너스 3을 하는 이러한 타원의 방정식이 그림이 그려지게 된다. 자, 단 한 번만 하는 거야. 단 한 번만. 다시 이렇게 안 해.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그런 말들이 정말로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볼게요. 자, 아까 거리합이 10이 했지? 거리합은 뭐랑 항상 똑같다고? 장축의 길이랑 똑같다 했지? 자, 분명히 나는 이 두 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합이 10이 되는 점들을 모아놨는데 장축의 길이가 10이 되는 거? 이거 우연 아니다. 맞는 말이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이 상황에서 A 얼마니? A 얼마니? 5죠? A제곱분의 X제곱 B제곱분의 Y제곱이니까 이 문제에서 A가 얼마냐라고 얘기를 하면 자, X축으로 퍼진 양? 5. 졸면 안 돼. 자, B는 뭐냐? Y축으로 퍼진 양? 3. 자, 근데 A하고 B 중에 A가 크니 그 관계식은 A가 빅변이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A제곱인 25에 B제곱인 9를 집어넣어주면 자, C값이 4가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역시나 중심부터 초점까지 떨어진 거리가 4가 되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정의된 이식들이 모순 없는 식이구나 라는 정도만 니네가 이제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타원의 문제를 풀 때 우리가 해야 할 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제일 중요한 거야? 자, 그럼 이제 이 내용을 적어보도록 할게. 근데 솔직히 이거 별로 적어두라고 나는 하고 싶진 않아. 그냥 야, 제일 밑줄만 적어둬. 적어두고 땡땡땡땡땡 한 다음에 요거 적어주면 돼. 알겠지? 자, 요 식에서 정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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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면 이 식이 나오게 되는구나. 요 정도만 1번 문제에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 정리해. 시간 줄게. 그러니까 니네 갈 건 필요 없어, 이런 거. 계산 들어온 건 계산 없고 얼랄랄랄 이렇게. 자, 필요 없고 그럼 니네가 정리할 거는 아, 이런 식을 정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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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다 보니까 요렇게 아름다운 25분의 x제곱 더하기 9분의 y제곱은 1이 됐고 그거에 대한 그림을 그려봤고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해줬던 그 ABC 뭐 x쪽 반으로 퍼진 양 y쪽 반으로 퍼진 양 중심부터 초점까지 떨어진 거리 그 관계식 이런 내용들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뭐 이 정도까지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졸려 졸려 좀 열까 또? 졸면 확 열어버릴 거야 그냥 아주 그냥 영하 10도를 느끼게 해주겠어. 지금 현재 시베리아가 추울까 한국이 추울까? 지난번에 내가 궁금해서 하도 한국이 추워가지고 시베리아 온도를 검색해봤더니 근데 시베리아가 오히려 따뜻하더라고. 지금 현재 우리 여기 온도가 자, 내 핸드폰 자, 지금 현재 서울 지금 현재 온도는요 영하 5도입니다. 시베리아 온도를 검색해볼까? 시베리아가 의외로 따뜻하더라고. 이게 원래 바람이나 기단에 의해서 사실은 이 온도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시베리아 온도 검색해보면 그게 안 추워 별로. 시베리아 몇 도야? 비켜봐. 시베리아 몇 도냐? 어? 시베리아 아, 야 지난번 뉴스 12월 27일 우리 지난 작년 12월 27일 뉴스 기사 아침 체감온도 서울 영하 13도 부산 7도 시베리아보다 더 춥네. 시베리아보다 더 추운 날씨.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게 북이 남이는 햇빛 받는 양 뭐 그런 것 때문에 온도 차이가 나는 거지. 실제로 온도는 그 공기 온도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죠. 그죠? 자, 뭐 정리가 됐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하네요. 우리가 확인할 것이라는 부분을 지금부터 정리할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해. 야, 아까 포멸선에서 뭐 확인 안 됐어? X의 제곱인지 Y의 제곱인지를 확인해야 되는 건데 자, X의 제곱인지 Y의 제곱인지 확인해야 되는데 우리가 확인할 것 정리합니다. 자, 우리가 확인할 것. 자, 우리가 타원 문제를 접했을 때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그 단계를 설명하는 건데 그럼 이것도 어떤 형태의 타원의 모양이냐를 니네가 먼저 판단을 해줘야 돼. 첫 번째 볼게요. 타원이 누워있거나 서있는 타원이거나 둘 중에 누군지를 먼저 확인해야 되는데
자, 누워있는 타워는 초점이 꼭 돼지 콧구멍처럼 이렇게 초점의 위치가 Y좌표가 같은 경우에 타원의 모양은 이런 형태로 그림이 그려질 수밖에 없다. 자, 타원의 초점이 위아래로 있어서 X좌표가 똑같은 경우는 타원의 모양이 이렇게 서 있는 형태의 모양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니네가 여러 가지 정보를 보고 위에 쪽에 있는 타원인지 아래쪽에 있는 타원인지를 결정해 주는 거, 이것만 할 수 있으면 타원도 거저 먹는 거라 보면 됩니다. 자, 근데 선생님 또 어떤 특징 때 그림이 이렇게 그리지냐? A가 B보다 클 때, A보다 B가 클 때. 그래서 관계식은 뭐가 되냐? A제곱이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되고, 그래서 관계식이 뭐냐? B제곱이 A제곱 더하기 C제곱이 되고, 그래서 뒤 뭐냐? 자, 거리 합이 2A가 되고, 바로 써서 장축. 자, 거리 합이 2B가 되고, 장축. 자, 그래서 보통은 요 두 개를 가지고 판단을 해. 초점에, 두 초점에 X좌표가 같은지 Y좌표가 같은지를 보고 판단하거나, 식으로 주어지는 경우는, 그림으로 주어진 경우는 A가 크냐 B가 크냐에 따라 그 타원의 모양이 결정이 된다. 그래서 요것만 니네가 구별해 주시면 타원 문제는 해결이 된다. 근데 왜 우리가 이런 걸 해야 되냐? 원은 모양이 똑같아. 그러니까 중심하고 반지름의 개념만 알면 되는데, 타원은 종류가 두 종류다 보니, 타원은 종류가 두 종류다 보니, 아, 그리고 교육과정상 이런 타원 하지 않습니다. 두 초점에 X좌표하고 Y좌표가 둘 다 다른 이런 타원은 일단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다루지 않는 걸로 약속이 돼 있어. 걱정하지 않아도 돼. 있을 수 있는 거잖아, 이것도. 그치? 차츰씩 생각해 보고 돼. 이런 건 다루지 않는다. 근데 이런 걸 하면 X하고 Y의 곱이 나와가지고, 하여튼 뭐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다루지 않으니까 신경 쓴 거 없다. 자, 이제 이것만 가지고 계속 울고 먹을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할게. 초점에 Y좌표가 똑같느냐? 초점에 X좌표가 똑같느냐? A하고 B 중에 A가 크느냐? A하고 B 중에 그게 크냐? 그래서 큰 놈이 항상 뒷변이다, 이거. A가 커? 그럼 A제곱이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되는 거고, 자, B가 커? 그럼 B제곱이 A제곱 더하기 C제곱이 되는 거고. 그래서 결론은 문제에서 분명히 A, B, C라는 조건 두 개를 알려줄 거야. 그럼 니네가 그걸 가지고 나머지 한 미지수가 뭔지를 확인해 주는 거, 요게 바로 타원의 문제다 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2번부터 문제 풀이를 시작할 테니까 니네가 잘 골라줘. 서 있는 타원인지 누워있는 타원인지 말이지. 자, 이번에 1번부터 문제 풀이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걸 보면은 그림이 없잖아. 그럼 우리가 뭘 보고 판단해야 되냐? 초점의 좌표를 보는 거야. 자, 물어볼게. 초점의 X좌표가 똑같아요? Y좌표가 똑같아요? 초점에 뭐가? X좌표가 누가 X좌표? X좌표라고 사람 써본 거야? 아니요. 자, 초점이 Y좌표가 똑같죠? 그럼 이 초점 어떻게 있는 거니? 아, 졸면 안 되는데. 되게 중요한데. 졸면 되게 후회할 텐데, 나중에. 자,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자, 1학년 4번 니네 시험 잘 봤네, 못 봤네 보고 막 벌써 뭐 수시네, 정시네 막 그래. 그만큼 많은 시험을 본 거를 딱 이거 하나로 시험을 바로 봐버리는데 졸면은 3학년 때 시험 어떻게 봅니까? 집중해? 좋은 것 같은데. 보겠습니다. 선생님, 1,0과 마이너스 1,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합이 4라 하는데, 자, 지금부터 하는 게 다 놓치지 말고 들어. 일단 먼저 두 초점의 중심을 구하잖아. 이걸 바로 타원의 중심이라고 얘기를 하게 돼. 그래서 이것만 보고도 벌써 알 수 있는 게 있어. 어? 타원의 중심으로부터 초점까지 떨어진 거리가 1이 되니까 이것만 보고도 아, C값이 1이구나 라는 걸 니네가 판단을 일단 먼저 해줘야 돼. ABC를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 했어. 자, 그래서 타원의 초점이 요렇게 요렇게 돼 있으니까 아, 타원의 모양은 돼지 콧구멍처럼 요렇게 지금 생겼다는 걸 네가 환자에게 해줘야 되고, 자, 근데 거리합이 4래? 자, 거리합은 항상 뭐랑 일정하다? 장축의 길이와 일치한다 했으니까 거리의 합이 4인 타원이라는 얘기는 장축의 길이가 4라는 걸 의미하게 되고, 그럼 장축의 거리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4라는 얘기는 집중한다? 2좌표 2가 되고 2좌표 마이너스 2가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건 A인가요? B인가요? A죠. X축방으로 퍼진 양. 아, 그래서 A값이 2가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럼 나머지 이제 뭐만 구하면 돼? B만 구해주면 돼. 뭘 통해서? 관계식을 통해서. 그림 봐봐. A가 커? B가 커?
그림을 봐. A가 커, B가 커. A가 크지? 그럼 관계식은 뭐야? A의 제곱이. A가 몇 변이야? A의 제곱이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되니 집어넣으면 4. 그럼 B제곱은 3이 되겠죠? 잠깐. 자, B제곱에 자, C 대신에 1 대입해주면 우리는 B제곱이 3이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타원의 식.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 타원의 기본적인 형태니 A가 2냐? 그럼 4분의 X제곱. 자, B제곱이 3이니 3분의 Y제곱은 1이다. 자, 이게 바로 첫 번째 문제에서 구하고 싶은 타원의 식이 된 거야. 지금 처음 본 거야? 단계적으로 천천히 해주면 돼. 자, 어떤 형태의 모양을 띄고 있는 타원인가? 그래서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A하고 B하고 C를 천천히 계산해보자. 이게 타원의 주목적이야. 마치 중심과 반지름을 구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두 번째 문제 볼게. 자, 집중해줘. 무슨 좌표 똑같아? Y좌표 똑같아. 한 번 더 보는 거야. 자, 선생님이 두 초점에 좌표를 찍어보니까 한 초점은 3,0이고 다른 한 초점은 사인은 3,0이어서 이것만 보자마자 먼저 인우야 무슨 문자가 뭔지 알아야 돼. 아, 보자마자? 그렇지. C가 3이 된다는 걸 확인해. 얘와 얘 중심부터 초점까지 떨어진 거리인 C값이 3이구나. 자, 그 다음 거리의 합이 10이래. 믿음아? 거리의 합이 10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무슨 미지수가 얼만 걸 할 수 있을까? A가 5가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지. 초점이 이렇게 찍혔으니 타원의 모양은 이런 형태의 모양이 나오게 될 것이고 장축의 길이가 10이니까 A가 5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구나. 자, A가 큰가요? B가 큰가요? A가 크죠? 그럼 관계식은 요거. 그럼 집어넣어 주시면 25는 자, B제곱 더하기 9. 그러므로 B제곱의 값은 얼마? 16. 끝! 그래서 A의 제곱인 25분의 X제곱 더하기 자, B제곱인 16분의 Y제곱이 1이다. 이게 바로 두 번째 문제의 정답이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ABC를 찾아가는 과정이 타원이에요. 넘어가겠습니다. 예제 3번. 자, 이번에는 이 타원의 식을 보고 거꾸로 그래프 그린 다음에 타원의 여러 가지 정보들을 지금부터 확인을 해보고 싶은 거야. 이게 오히려 쉬울걸? 간다? 야, 봐봐. A 얼마야? 3이야. B 얼마야? 2지. A가 커, B가 커. A가 크지? A가 크지?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두 가지 사실? 자, 이 타원은 A값이 크니까 옆으로 누워있는 이런 타원이 될 것이고 그 A값이 크기 때문에 관계식은 바로 A제곱이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대신 집어넣으면 얘는 9고요. B 대신 집어넣으면 얘는 4고요. 그럼 C제곱이 5니까 그러므로 C값이 얼마가 된다? 루트 5가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 그럼 타원의 중심으로부터 루트 5만큼 떨어진 곳이 초점이 되니까 첫 번째 초점 얼마? 루트 5,0. 나머지 초점 얼마? 마이너스 루트 5,0이 나머지 초점이 되게 된다는 걸 알 수 있게 된다. 그럼 장축의 길이? 장축의 길이 2A가 돼야 되니까 장축 길이는 6이고 단축 길이는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 2B에 해당하니까 바로 4가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장축의 길이 꼭지점의 좌표. 꼭지점 좌표는 뭐? 아 이게 사실 꼭지점 좌표는 별로 중요하진 않은데 3,0, 마이너스 3,0, 0,2, 0,-2가 꼭지점의 좌표가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다? 초점 중요해요. 장축 중요하고요. 단축 중요합니다. 이것이 ABC를 결정짓는 요소이기 때문에. 자, 두 번째 문제도 보도록 할게. 사실은 한번 했기 때문에 조금 재미가 없으시지만 처음이니까 연습삼아 한번 생각해보자. A 얼마니? 5지? B 얼마니? 그럼 혹시 C가 얼마인지 알겠니? C가 얼마인지 알겠니? 벌써 암산이 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A가 빗변이니까 빗변의 길이가 5인데 나머지 길이가 4하고 뭐겠냐? 라는 걸 생각해보면 당연히 C값이 3인 거 확인할 수 있겠지? 근데 A값이 B보다 크다는 사실을 확인해서 그럼 이 타원의 모양도 옆으로 누워있는 타원이 되는데 이 점의 좌표가 5고 이 점의 좌표가 4여서 장축의 길이는 10, 단축의 길이는 8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식 확인해볼게. A가 크면 관계식이 A가 빗변이라고 A제곱이 B제곱 더하기 C제곱이라고 그럼 A 대신에 집어넣으면 얘는 25 B제곱은 몰라. 아 B제곱을 왜 몰라? B값이 4니까 16 C제곱은 몰라. 넘기면 9 C값은 3 C가 의미하는 바는 뭐다? 중심부터 초점까지 떨어진 거리가 3이라는 걸 의미하니 오른쪽에 3,0 왼쪽에 마이너스 3,0이 바로 내가 원하는
두 초점의 좌표가 된다. 요 정도로 봐주시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니네가 지금 조금 이렇게 풀어도 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니네가 지금 약간 선호 과정이 좀 약간 섞이긴 했지만 이럴 수밖에 없는 걸 논리적으로 설명했어. 그러니까 니네 혹시 나중에 좀 헷갈리면 다시 한번 봐봐. 유동식 입시수학연구소입니다. 이제 묻지도 않아. 됐어. 보도록 할게. 자, 초점이 이번엔 위아래로 있는 경우 같아. 봐. 내가 사실은 이거는 좌표를 찍으면 되는데 니네 나중에 이제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초점 중에 무슨 좌표가 같은지 보는 걸 연습을 사실 하는 건데 첫 번째 문제 볼까요? 자, X축이 있고 Y축이 있는데 두 초점의 좌표가 0,6이랑 0,-6이 주어지게 된 거야. 그럼 얘를 보면 니네가 판단할 수 있는 거 아, 타원의 모양이 이런 형태로 그림이 그려졌고 그래서 A하고 B 중에 누가 크다? 같이 하자. A하고 B 중에 누가 크다? A하고 B 중에 B가 크다. 얘가 B고 얘가 A니 당연히 얘가 크다. 그럼 관계식이 뭐가 된다? B가 밑변이니까 B제곱이 A제곱 더하기 C제곱이 되더라. 자 이제 볼게. 거리의 합은 항상 얘기하지만 장축의 길이를 알려주는 거고 그럼 장축의 길이가 14인 거고 그죠? 성모가 그러면은 나머지 어떤 미지수가 얼마인 걸 알 수 있는 거야. 장축의 길이가 14래. 그럼 어떤 미지수가 얼마인지를 알 수 있는 거야? 자, 얼마? A, B, C 중에 누가 얼마? 자, 장축의 길이가 14라는 얘기는 내가 잘못 설명했나봐.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14라는 걸 의미하게 되는 거고 그럼 이 점의 좌표가 7이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그럼 이거는 바로 뭐다? B값을 의미하게 되겠죠.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B가 크니까 그림이 이렇게 지금 현재 그림이 그려진 거라고.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서 뭘 할 수 있다? B값이 7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구나. 자, 근데 이미 타원의 중심부터 초점까지 떨어진 거리인 C값이 6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내가 원하는 A값도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계산 갈게. B제곱인 49가 A제곱 더하기 C제곱인 36 들어가게 되니까 그래서 A제곱의 값은 13이 되고 그래서 타원의 식을 이제 완성 한번 해보도록 할게.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은 1. A제곱 13분의 X제곱 자 B제곱 49분의 Y제곱은 1. 자 이게 바로 첫 번째 문제에서 원하는 타원의 식이 되게 된다. 정말 알겠냐? 또 갈게. 두 번째 문제야. 선생님 이번엔 또 아예 같은 문제를 두 개씩 놓으셨을까? 자 한 초점의 좌표가 0,루트5고 또 다른 점의 좌표가 0,-루트5니까 이 타원의 모양은 위아래로 벌어진 이런 형태의 그림이 그려지게 되고 이 좌표가 A, 이 점이 B가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하십니다. 자, 거리의 합, 장축의 길이가 6, 장축의 길이가 6이니 B값이 3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B값이 크니까 관계식은 이 관계식이 달라질 게 없다. 그러면은 중심부터 초점까지 떨어진 거리인 C값이 루트5가 되니까 관계식에 집어넣어서 나머지 미지수를 해결해보자. 자, B제곱 집어넣으면 9고요. A제곱 내가 알 수가 없고요. 자, C값이 루트5가 되면 C제곱은 5가 돼서 자, 그러므로 A값이 2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아, 여기가 2구나. 그래서 이 타원의 식은 어떻게 된다? 4분의 X제곱 A제곱분의 자, B제곱 9분의 Y제곱이 1이 되게 된다. 자, 이게 바로 타원의 방정식을 세우는 방법이다. 이것도 좀 평행이동 좀 해야지 재밌는데. 자, 볼게. 자, 이번엔 거꾸로 타원의 식을 알려줄 테니 초점의 좌표하고 장축하고 단축의 길이를 계산해보자. 하나만 할까? 똑같은데? 오케이. 자, 1번하고 2번하고 두 번째 문제만 한번 설명해보도록 할게. 보세요. A 얼마야? 같이 해. A 얼마야? 루트 6이지? B 얼마야? 루트 10이지? 뭐 그게 그거니까. A하고 B 중에 누가 커? B가 크지? 그럼 A보다 B라는 큰 걸 통해서 우리는 일단 타원의 모양까지도 다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X절편에 해당하는 A하고 Y절편에 해당하는 B 중에 B가 더 크다 했으니 절편이 B가 더 크니 타원의 모양은 이런 형태 그림이 그려지게 되고 요 값이 루트 10이고 얘가 루트 6이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럼 관계식은 뭐가 됩니까? B가 크니까 B가 빗변이 돼서 B제곱이 A제곱 더하기 C제곱이고 주어진 조건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럼 B제곱 집어넣으면 12 A제곱 집어넣으면 루트 6 아 미쳤냐 제곱이니까 6 자 그래서 C값은 얼마다?
C값도 우연찮게 루트 2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네. 자, C가 루트 2란 사실은 타원의 중심으로부터 루트 2만큼 올라간 0, 루트 6과 0, 마이너스 루트 6이 바로 내가 원하는 두 초점, 장축의 길이 2 루트 12, 단축의 길이 2 루트 6 이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너무 쉽냐? 자, 결국에 A, B, C만 구하면 된다. 분명히 문제선 두 가지 조건이 주어집니다. 그럼 관계식을 통해서 나머지 미수 하나만 해결해 주시면 뭐 식을 구하는 거나 성질을 확인하는 거나 다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아, 근데 되게 같은 문제가 반복이 되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드니까 이번엔 좀 약간 주제를 바꿔서 밑에 있는 문제, 이것도 밑에 있는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 보세요. 자, 장축의 길이, 근데 사실은 왜 같은 문제가 반복이 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어. 거리 합이 장축의 길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은, 거리의 합이 장축의 길이가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은 이 문제를 다른 문제처럼 생각을 할 건데, 우리는 지금 걔를 같은 문제로 보고 있는 것 뿐이야. 두 번째 문제 볼게. 희한하게 단축의 길이가 주어져 있으니까 말이야. 볼게요. 자, 타원을 그리기 위해 또 마찬가지로 X축, Y축을 표시해준 후 초점좌표 0, 2하고 또 다른 초점좌표 0, 마이너스를 표시해주면 아, 이 타원의 모양이 위아래로 그려지는 이런 형태 그림이 그려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럼 단축의 길이가 6이다. 물어볼게. 성원아, 단축의 길이가 6이라는 건 이 상황에서 어떤 미지수가 얼마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니? 그 X좌표가... 그치, X절편? 3이 된다는 얘기고. 그럼 다시 물어볼게. A, B, C 중에 누가 3이란 뜻이야? A, B, C 중에. A, B, C 중에? 도와줘. A, B, C 중에? 믿었어? 자, A가 3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타원이 X축과 만나는 점은 이게 크냐 이게 크냐 상관없이 X축과의 교점이 A인거야. 왜냐면 타원의 식을 봐봐. A제곱분의 X제곱,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라는게 A하고 B하고 상관없이 설정되는 거니까 Y 대신 0을 집어넣어서 X절편이 무조건 A니까 이 점의 좌표가 3이라는 얘기는 아, A가 3이라는 걸 의미하게 되는 거구나. 자, 승민아, 요거 보면 우리 알 수 있는 거 보니 뭐가 뭐다? 뭐가 뭐다? 자, 여기부터까지 거리가 의미하는 바가? A, B, C 중에 뭐가 뭐다? C가? 어, E가 되게 된다. 자, 그러면 A하고 B하고 C에 대한 관계식은 뭐다? 누가? 누구의 제곱이? 자, B제곱이 바로 A제곱 더하기 C제곱이 되고 집어넣어 볼게. 그럼 B제곱은 모르겠는데요? A제곱은 9고요? C제곱은 4니? B제곱이 13! 오케이. 여기다 13 적어주시면 되는 거고 A값이 3이니까 요거 대신에 9 적어주시면 되는 거고 요렇게 타원의 식을 세워주시면 된다. 괜찮겠냐? 자, 이거 물어봐야겠는데. 다 뿔먹은 벙어리도 아니고. 자, 이제 그나마 조금 재밌는 평행이동의 개념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 자, 완전제곱을 만들 수 있지? 저거 완전제곱식을 묶을 수 있지? 그래서 완전제곱식을 묶은 건 선생님이 미리 계산해놨습니다. 진짜요? 계산해놨어요? 그지? 계산해놨잖아. 그지 그지? 묶어놨어? 자, 조용해. X는 X대로 완전제곱 묶어주고 Y는 Y대로 완전제곱 묶어줘서 오른쪽을 1로 만들어주면 첫 번째 타원의 식은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X-1의 제곱을 4로 나눈 놈이 Y 빼기 2의 제곱을 1로 나눈 놈이 1이라고 하는, 자, 첫 번째 식을 잘 정리하면 식이 저렇게 정리가 돼요. 평행이동을 했네? X축 바로 얼마만큼 평행이동이니? 1만큼 평행이동했지?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했니? 2만큼 평행이동했지? 그래서 얘는 타원의 중심이 1, 2가 바로 타원의 중심이 되는 거야. 잘 들어봐. A 얼마야? A 얼마야? 2지. B 얼마야? 1이지. 자, 봐. 평행이동되면 얘기 좀 달라지면 봐. X축 방향으로 퍼진 양이라 그랬어. 그래서 꼭지점을 표시해보면 얘를 기준으로 오른쪽 두 칸만큼 오른쪽으로 간 3, 2가 하나의 꼭지점이 되고 왼쪽으로 두 칸만큼 내려간 마이너스 1, 2도 또 다른 꼭지점이 되겠지. 근데 B값이 1이란 얘기는 Y축 방향으로 퍼진 양이 1이니까 여기서 위로 1만큼 올라간 1, 3과 여기서 1만큼 내려온 1, 1이 바로 타원의 꼭지점이 되는, 자, 요런 형태로 그림이 그려지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초점을 구하라는 얘기 하지 않았지만 선생님은 초점을 한번 구해볼게.
관계식 뭐죠? A가 크니 B가 크니? A가 크니까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되는데 그럼 집어넣으면 이 친구는 4, 얘는 1, C제곱이 이거. 그러므로 C값이 루트 3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루트 3만큼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인 한 초점의 좌표는 1 더하기 루트 3,2고 나머지 초점의 좌표는 1 마이너스 루트 3,2가 되게 된다는 거지. 여기까지 메모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 그림까지 그려줬고 그냥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그림도 그리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지도 않았던 자, 초점의 좌표까지 구해주시면 여기서 물어볼 수 있는 것도 사실 끝났다. 네. 가야 될 것 같은데. 아, 왜? 뒤에 하원이 있어. 아, 그래? 그 쌤이 오늘 일단 최우선적으로 이거 올릴게. 오늘 결석한 친구도 있기 때문에 최선을 올릴 테니까 일단 보고, 아지? 문제 푸시도록. 하원이 있었구나. 나가면서, 아, 이거 얼굴 안 나올 거야, 내가 볼 때. 앵글이 높아가지고, 얼굴이 뭐. 잘생긴 얼굴도 나오면 또, 또 여학생들이 또 이렇게 동요해요. 저번에 가면 또. 그러니까 선생님이 작년에 가르쳤던 2학년 이과 중에 전지현 알아? 전지현? 잠신고 다니는 학생 중에 전지현 닮은 애가 있었어. 불알하고 지금 누가 그런 거 같은데. 아니 진짜야. 작년 선생님이 찍은 막 강의 봐봐. 내가 계속 막 얘기하면 걔가 한 번만 더 얘기하면 학원 끊어버린다 그랬거든. 근데 이미 3학년 올라갔기 때문에 뭐 끊어도 난 상관없기 때문에 농담이고 한 번만 더 얘기하면 자기 학원 끊어버린다고 막 그랬거든. 얼핏 보면 전지현. 얼핏 보면 살짝 이렇게 보면 전지현이었나? 하는 그 정도? 제가 그래. 안 나오네. 앵글이 높으니까 안 나오네. 전지현 닮은 잠신고 다니는 3학년. 설마 걔가 이거를 볼 수도 있는데. 아, 걔가 옆에 있나? 걔가 옆 교실에서 지금 수업을 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진짜.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걔가 그 얘기를 들으면 이게 축된 말로 이게 이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배우면 애들이 내가 친구인 줄 알더라고. 친구인 줄 알더라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해. 왜 3학년 가고 싶어? 전전 닮은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남학생들이 동요. 구주입에 설마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을 텐데. 자, 두 번째도 내가 야 타원의 주중해야 돼. 건지현이 아니라. 자, 타원의 식 정리해보면 4분의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이거 걔가 볼 가능성도 있는데 자 y 플러스 2의 제곱이 1이다라는 자, 두 번째 식도 선생님이 예쁘게 정리를 해봤더니 이렇게 아름다운 타원의 표정이 나왔습니다. 자, X축. 웃겨라. X축반으로 얼마만큼 평이 이동했죠? 1만큼 평이 이동했지? Y축반으로 얼마만큼 평이 이동했지? 자, 마이너스 2만큼 평이 이동해서 이놈의 중심은 1, 마이너스 2야. A 얼마? B 얼마? 그럼 혹시 C 얼마인지 바로 알 수 있겠니? 루트 5? 이제 좀 암산이 되는데. 큰 게 빗변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빗변의 길이가 3이고 나머지 하나가 2니까 나머지 하나 구하는데 사실은 니네 좀 지루했지? 관계식 쓰는 거 지루했지? 근데 니네가 나중에 막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 하다 보면 헷갈릴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의해야 돼. 자, 그래서 C값이 얼마? 관계식에 의해서 루트가 되게 된다. 그 A, B, C 다 알았으니까 그 게임 끝난 거야. 그럼 X축반으로 퍼진 양이 2니까 여기서 오른쪽으로 두 칸만큼 간 3, 마이너스 2와 왼쪽으로 두 칸 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와 자, Y축 방향으로 퍼진 양이 3이니까 여기서 하나, 둘, 셋 올라간. 근데 그림을 내가 잘못 그렸니? 왜 이렇게 그리면 왠지 원이 될 것 같은 불길한 얘기가 드는데. 자, 빛깔 3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과장해서 1,1. 그 다음에 밑으로 세 칸 내려오게 되면 자, 1, 마이너스 5를 꼭지점으로 갖는 자, 이런 형태의 타원의 그림이 그려질 수밖에 없겠구나. 자, 문제에서 초점 구하라는 얘기 없었지만 초점 구해볼게. 자, 얘를 기준으로 위아래로 올라가야 돼. Y좌표에 변화가 생기는 거야. 첫 번째 초점좌표 1, 마이너스 2 더하기 루트 5. 두 번째 초점좌표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5가 이 타원의 초점까지를 계산하게 된 거다. 자, 여기까지가 타원의 내용은 다고. 자, 이제 응용문제 두 가지만 해결하고 바로 원리 정리한 다음에 니네한테 문제 풀 시간 줘볼게.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 단원. 자, 첫 번째. 이 발전예제 1번은 사실은 타원과 원에 대한 관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 뭐 아주 간단합니다. 자, 저거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인 원이니? 3인 원이에요. 자,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3인 원을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참 잘 그려, 그제?
자, 근데 이 원을 Y축 방향으로 두 배만큼 쫙 이렇게 확대를 하겠다는 거예요. 주변처럼 확대를 쭉 하게 되면 Y절편이 얼마까지 올라가게 되면 6까지 올라가는 자, 요런 형태의 모양이 나오게 되겠지? Y식 방향으로 이만큼 두 배만큼 늘리게 되면 그럼 관계식이 필요하대. 그럼 X절편이 3이니까 자, 9분의 X제곱 더하기 36분의 Y제곱이 얼마? 1이다 라고 이렇게 식사해주면 되는 거고 자, 이번에 처음에 X축과 Y축 기준으로 반지름의 길이가 3인원이 있었었는데 자, Y축 방향으로 3분의 1만큼 축소하라 했으니까 자, Y절편이 1이 되는 자, 요런 형태의 타원의 모양이 그려지게 될 것이고 X절편이 3이니까 9분의 X제곱 Y절편이 1이니까 1분의 Y제곱이 1이다 라고 요렇게 타원의 식을 세워주시면 되겠다. 간단하죠? 마지막 문제. 자, 마지막 문제 그림이 없어요? 그림이. 그림이 없어요. 그림이. 사실 이 기백은 사실은 빔 없으면 이거 진짜 얼마나 짜증나는지. 선생님 유제 문제를 다 잘라가지고 다 만들어놔. 왜냐면 니네가 이제 어떤 문제를 질문해도 그 그림 그리는 시간이 너무 아까우니까 다 이렇게 잘라놔. 근데 니네가 이제 궁금하다 그러면 쭉 이렇게 찾아가지고 문제 풀어주지. 봐줘 이제 2번 가겠습니다. 자, 타원의 정의의 활용인데 그림이 없어서 당황하지 말고 문제를 한번 천천히 읽은 다음에 우리가 한번 그림을 그려보자. 자, 지금 초점이 FF'인 타원에서 그럼 먼저 그림 그려볼까? 자, 여기 타원이 이렇게 딱 있었고 타원의 중심은 장축 안에 다 초점인 F'와 F라는 점이 존재를 했고 근데 문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야, 이 타원의 초점인 F를 지나는 직선이 이 타원과 만나는 점의 이름을 A하고 B라고 이렇게 잡아보자. 근데 이 문제가 원하는 건 장축의 길이가 10이라면 삼각형 AF-B라고 하는 이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궁금하대. 그러니까 이런 문제 보면 좀 터무니없잖아. 장축의 길이가 10인데 이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해라. 근데 얘를 이렇게 잘라놓고 보면 바로 이해될걸? 타원 위에 어떠한 점이든 간에 초점하고 떨어진 거리의 합은 항상 장축의 길이 12로 일정하다 했으니 이 길이를 A라 하고 이 길이를 B라 하면 A 더하기 B는 뭐가 된다? 12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밑에 있는 이 점도 타원 위의 점이니까 타원의 초점하고 연결한 거리를 C하고 D라고 얘기한다면 C 더하기 D도 뭐가 될 수밖에 다? 12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은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얼마다? 24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바로 알고전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